Hi everybody, it's Sophia Essence English. 오늘도 센스 영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0년은 정말 New Normal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드라이브스루로 보톡스 주사를 하고 있는 일명 닥터 마이애미라는 사람의 기사를 보고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에 그 드라이브스루 확진 검사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직접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그 항체 검사와 확진 검사 시작했잖아요. 예, 미국에서도 월마트나 이렇게 땅이 넓은 곳이나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런 확진 검사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선도했던 걸 미국에 따라하면서 미국에서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런 코비드 확진 검사뿐 아니라 드라이브스루 장례식, 드라이브스루 생일 파티, 드라이브스루 결혼식, 졸업식 등등 많은 행사들을 정말 그 패스트푸드 픽업 드라이브스루처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새로운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근데 이 보톡스 시술도 드라이브스루로 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그 Allure라는 유명한 잡지 아시죠? Allure 매거진의 기사 중에 짧은 발췌 부분을 같이 보고 영문법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단어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지명이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름은 조금 빼고 이해하기 쉽게 살짝 바꿔봤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문단 같이 가보시죠. 먼저, The idea took root after he was tested in similar curbside style for COVID-19 antibodies. 네, antibodies 하면 항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take root 하면은 자리를 잡게 되다. root가 뿌리란 뜻이잖아요. take root 하면은 널리 받아들여지다, 자리를 잡게 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사구 발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take root, take root. 잘하셨어요. 그래서 the idea took root. 이 아이디어는 after he was tested in similar curbside. curbside는 길거리란 뜻이니까요. 이 Dr. Miami가 되겠죠. he 하면은 이분이 COVID-19 항체 검사를 하는 비슷한 길거리 테스트 스타일의 검사를 받으면서 자리 잡게 되었다. 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뿌리를 내리다가 뭐라고요? take root. take roo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 동부 유럽에서는 한 번도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했다 이런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Democracy never took root in Eastern Europ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never took root 하고 이제 과거 형태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take root라는 말에 예문을 하나 더 드려드렸어요. 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I saw hundreds of people getting their blood drawn without leaving their cars, he tells Allure. 그가 Allure한테 말하기를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차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검사 받는 걸 봤죠. It was very safe, professional, systematic and organized. 굉장히 안전하고 professional 하고 체계적이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scheduling, medical history, consent forms, and billing were all done online, and I thought this would be perfect for Botox. 이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scheduling 이러면 예약 잡는 거, 예약 관리, 의료 기록, medical history, consent forms 하면은 환자 동의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consent forms. consent forms. 네, consent 하면 동의하다, 따르다, 응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consent forms. 우리가 doctor's office 가서 사인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 보고 consent forms 양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billing 하면 이제 돈 내는 거죠. 의료비 계산. 이런 것까지 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예약 관리, 의료 기록, 환자 동의서, 빌링, 즉 의료비 계산까지 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길 I thought this would be perfect for Botox 이렇게 생각했대요. 보톡스에 완벽하겠는데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요 분이 조금 특이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문단 했는데 이거 읽어 드릴게요. 쉐도잉 한번 해보시죠. The idea took root after he was tested in similar curbside style for COVID-19 antibodies.
I saw hundreds of people getting their blood drawn without leaving their cars, he tells Allure. It was very safe, professional, systematic, and organized. The scheduling, medical history, consent forms, and billing were all done online. And I thought this would be perfect for Botox. The idea took root after he was tested in similar curbside style for COVID-19 antibodies. I saw hundreds of people getting their blood drawn without leaving their cars, he tells Allure. It was very safe, professional, systematic, and organized. The scheduling, medical history, consent forms, and billing were all done online, and I thought this would be perfect for Botox. 네, 잘하셨어요. 다음 문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두 번째 문단 같이 보시기 전에요. 중요한 단어 먼저 예습하고 들어가죠. 먼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administer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administer, administer, administer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단어 의미가 아마 집행하다, 관리하다, 운영하다, 매니지하다 정도의 뜻일 텐데요. 이게 의학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약을 투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inject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요. inject 하면은 방금 전에 배웠던 단어랑 관련이 됩니다. inject도 어떤 걸 주사하다, 주사를 놓다, 액체를 투여하다, 주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요. doctor's office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요, competent. 따라해 보실까요? competent, competent. 네, 이건 형용사로 능숙한이란 뜻입니다. 네, 이제 같이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While he insists it's very safe to administer Botox in this way, as long as the person doing the injecting is experienced and competent.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주장하기로는, insist 하기로는 주사 시술을 하는 사람이 experienced, 경험이 많고 competent, 능숙하다면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톡스를 투여하는 것은 아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while he insists 하니까 while은 뭐뭐하는 반면에 라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그 뒤에는 이 사람의 반대 의견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면에 여기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다. 뭐 보통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제가 사진에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이 Janelle Vega라는 옆 동네 피부과 의사는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자기 인스타그램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고 하네요. 같이 보실까요? Janelle Vega says, The only thing I'm going drive-through for is hashtag food and hashtag coffee, not for a medical procedure. Enough said.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he only thing I'm going drive-through for is hashtag food and hashtag coffee, not for a medical procedure. Enough said. 이랬대요. 내가 drive-through를 이용할 거는 음식과 커피가 다다. 의학적 수술이 아니다. Enough said는 정말 많이 쓰는 수거 표현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기도 싫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Enough said.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Enough said. Enough said. 잘하셨어요. 네, 이제 저랑 두 번째 문단 잘 끝내셨죠? 이제 쉐도잉 한번 해보죠. While he insists, it's very safe to administer Botox in this way as long as the person doing the injecting is experienced and competent. Janelle Vega says, the only thing I'm going drive-through for is hashtag food and hashtag coffee, not for a medical procedure. Enough said.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While he insists, it's very safe to administer Botox in this way as long as the person doing the injecting is experienced and competent. Janelle Vega says, the only thing I'm going drive-through for is food and coffee, not a medical procedure. Enough said. 잘하셨어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While he insists it's very safe to administer Botox in this way, as long as the person doing the injecting is experienced and competent, Janelle Vega says the only thing I'm going drive-through for is hashtag food and hashtag coffee, not for a medical procedure. Enough said.
네, 다음에 기사가 쭉 이어지는데 길이가 길어서 제가 조금 생략하면서 제가 읽은 거 요약만 해드리자면 이런 현상들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오피스 안에서 시술을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주사를 놓는 공간도 그 전과는 완전 다르게 디자인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미용실 가거나 마사지실 갈 때처럼 편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사진을 보니까 딱딱한 수술실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사회 현상을 보고 생각해 봐야 할게 뭘까요? 저는 미국에서 사업도 해보고 여기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사실은 이 기사 제목을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솔직히 와, 신기하다. 어떻게 보톡스를 길거리에서 차 안에서 시술을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플로리다 주정부에서 허가해 주나 보네. 변호사랑 보험회사랑 먼저 컨택해서 확인한 다음 했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자기 프로퍼리 안에서 사고가 나거나 의료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누가 지나가다 넘어져서 주차장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바로 고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 바로 보험 적용이나 재판 준비를 할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예,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바로 이걸 거예요. 이런 의학적 시술이 오피스 밖에서 과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의 문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음 세 번째 문단 보시죠. Can medical procedures be performed safely out of the office? Can medical procedures be performed safely out of the office? 오피스 밖에서도 이런 의료적인 행위들이 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볼 수가 있겠죠? That depends who you ask. 그 대답은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 달려 있대요. 누구냐면, 왜 그러냐면, as doctors are split. 갈라져 있답니다. 의견들이 on this issue, 이 문제에 의해서. 네, 의사들조차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vague shares are wariness. wariness 하면 뭐예요? 신중함, 조심이란 뜻이죠. 이 아까 얘기했던 제넬 베가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중함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as we collectively struggle through a global pandemic, I don't see a compelling reason to offer elective medical procedures in uncontrolled high-touch environment, she says.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다 글로벌 팬데믹 안에서 힘들게 struggle 하면 고투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고투를 하고 있는데 이 컨트롤이 안 되는 하이 터치 인바이런먼트, 그러니까 접촉이 많은 환경을 굳이 골라서 차 안에서 의학적인 시술을 제공하려고 하는 부득이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compelling reason이라고 했는데 compelling은 설득력이 있는, 강력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설득력이 있는 부득이한 이유를 나는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t may be more convenient. 이게 더 편할 수는 있겠지. But that convenience, 그런데 이 편리함이라는 것은 could come at the cost of subpar results or complications for the patient. 비록 더 편리하긴 하겠으나 이 편리함이라는 게 subpar 하면은 average보다 더 밑에예요. 수준 이하라는 뜻이거든요. 수준 이하의 결과로 나오거나 또는 환자의 부작용, complication은 부작용이 되겠죠. 이 환자의 부작용을 대가로 cost니까요. 대가. 이런 대가로 한 것일 수가 있다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 쉐도잉 시작해 보시죠. That depends who you ask. As doctors are split on this issue, Vega shares her wariness. As we collectively struggle through a global pandemic, I don't see a compelling reason to offer elective medical procedures in uncontrolled high-touch environment, she says. It may be more convenient, but that convenience could come at the cost of subpar results or complications for the patient. That depends who you ask. As doctors are split on this issue, Vega shares her wariness. As we collectively struggle through a global pandemic, I don't see a compelling reason to offer elective medical procedures in uncontrolled high-touch environment, she says. It may be more convenient, but that convenience could come at the cost of subpar results or complications for the patient.
네, 그 다음 문단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하면서, 생략을 하면서 요약해 드리면, 차 안에 또 바이러스랑 박테리아가 많대요. 엄청 많대요. 그래서 다른 의사가 걱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환경에서 주사를 받으면 여러 염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닥터 마이엠이라는 사람이 이런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보지요. 네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t does not matter what bacteria you have living under your car seat.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칼 시트 밑에 무슨 박테리아가 사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럽니다. 다음 거 읽어볼게요. It matters what is on your skin. 중요한 거는 피부 위에 뭐가 있느냐 돼요. 피부만 깨끗하면 된답니다. 네. And that the area of the injection is cleaned with an alcohol wipe. Just as it would be in an office.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 안에서 소독하는 것처럼 알코올 와이프로 주사할 곳을 소독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문단, 쉐도잉 시작해보죠. He says, It does not matter what bacteria you have living under your car seat. It matters what is on your skin. And the area of the injection is cleaned with an alcohol wipe. Just in an office. He says it does not matter what bacteria you have living under your car seat. It matters what is on your skin, and the area of the injection is cleaned with an alcohol wipe, just in an office. 네, 그러면서 다음 부분 생략하면서 제가 또 요약을 해드리면, 당뇨 환자도 지저분한, 더 지저분한 환경에서 맨날 자기 배에 이렇게 주사를 놓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매일매일 안전하게 주사를 놓는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생각에는 보톡스보다는 사실 이렇게 인슐린 주사 주입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안전에 관한 영역이나 또는 윤리적인 면을 넘어서서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단이 계속 여러 개 나오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면 이게 각각 주마다 법령이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non-traditional, unconventional setting, 비전통적인 이런 뜻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과 다른 unconventional, non-traditional 이러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이러한 세팅이 법적으로 이제 뉴욕주랑 플로리다 주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허락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법적으로는 일단 시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뉴저지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이게 허락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치만 닥터 마이애미는 당연히 예, 유명한 분이니까 다 이미 상담을 한 거죠. 변호사, 의료보험 에이전시, 지방정부 등등 많은 허락을 이미 다 거친 다음에 확인을 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커브사이드 픽업처럼 커브사이드 그 보톡스 인젝션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the bottom line?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죠? Bottom line 하면 영어로 핵심, 요점이에요. What's the bottom line? 이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요점이 뭐야? 핵심이 뭐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What's the bottom line? What's the bottom line? 잘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These are unprecedented times. Unprecedented. 정말 중요한 형용사죠. Precedent 하면 선행하다라는 뜻인데요. Unprecedented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런 형용사가 되겠죠. 지금은 사실 뭐 선례가 없는 시대야. 이런 말이죠. These are unprecedented times in every sense of the phrase. 예, 어떤 한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례가 없는 시대다. An aesthetics doctor. Aesthetics 하면은 이제 미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aesthetics doctors 하면 미용 쪽에 있는 의사들이 되겠습니다. Aesthetics doctors are thinking outside the box.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Think outside the box 하면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outside the box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Think outside the box. Think outside the box. 잘하셨어요. 네, 제가 쭉 한번 읽어보죠. These are unprecedented times in every sense of the phrase, and aesthetics doctors are thinking outside the box that is the standard exam room. In these times, I'm working as hard as I can to keep my staff hired and with benefits, even if we have another shutdown in Octob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부터 해석을 해드리면, 설사 우리가 10월에 이 셧다운 사태가 다시 생기더라도, 내 직원들을 hired, 계속 고용 유지해주고, benefits,
혜택 등도 같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문장으로 와서요. 지금은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unprecedented, 선례가 없는 시대죠. 모든 면에 있어서, in every sense of the phrase. 이렇게 미용학적, 심리학적 이런 쪽을 추구하는 의사들은요, 이 exam room, 기본 스탠다드 의료검사 시술실의 세팅을 벗어나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think outside the box 기억나시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These are unprecedented times in every sense of the phrase, and aesthetics doctors are thinking outside the box that is the standard exam room. In these times, I'm working as hard as I can to keep my staff hired and with benefits, even if we have another shutdown in October. 네, 여러분, 지금 think outside the box, think outside the box라는 표현이 여기서 바로 핵심이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느 사업을 하고 계시던 또는 어느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던 간에 이렇게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센스 영어였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는 다섯 번째 마지막 문단 쉐도잉 마무리하시면서 오늘도 Think outside the box 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Thanks for watching. These are unprecedented times in every sense of the phrase, and aesthetics doctors are thinking outside the box that is the standard exam room. In these times, I'm working as hard as I can to keep my staff hired and with benefits, even if we have another shutdown in October.